오늘 할 얘기 크게 미술 해부학 얘기. 해부학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이런 거. 크로키. 크로키 얘기할 겁니다. 크로키. 크로키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써먹냐? 첫 번째로 이 해부학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해부학은 세 가지 요소. 이론에 대한 거랑 모작과 창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의미가 있다는 그 인사이트는요. 제가 어디에서 얻은 거냐면 그림 연습할 때 얻은 거예요. 그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미술의 부학도 있고요. 조명에 대한 것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만화가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해부학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려면 해부학 해야지. 이게 약간 일종의 성서 말씀처럼 의심할 수 없는 진리처럼 얘기 되곤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면 인체 해부학은요. 알아두면 도움되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못 그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뭔 소리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싫어하거든요. 원리? 원리를 싫어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영어 강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문법을 정말 싫어합니다. 문법이 원리에 대한 거고 그림으로 치면 해부학에 대한 거고 음악으로 치면 화성학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 당연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크로키 같은 것들을 하다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겨 먹었지라는 그 궁금증이 생길 때 찾아본다. 이 순서가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것을 나중에 점점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근육과 뼈에 대해서 한번 뚫고 간다. 한 번은 쭉 정리한다.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사실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근육 해부학 뼈 이쪽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보통 왜 하는지 모를 때는 하지 마라. 근데 내가 막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야. 난 고통에 익숙해. 고통만이 나의 친구.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고통. 이런 분들 있죠. 노페인 노게인 막 붙이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번 쭉 떼면 좋죠. 근육은요. 뼈는요. 해부학은요. 그렇게 좋다는 평을 받은 책을 한 권 사서 꽂아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크로키를 하건 원고를 하건 이 부분 어떻게 생겨 먹은 거지? 이 부분 등 나오는데 등 근육 어떻게 생겨 먹은 거지? 대충 뭐 하회탈 같이 생긴 것 같던데 뭐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 그때 꺼내서 보고 발췌독을 한 다음에 작업에 적용시키고 이것만 반복해도 솔직히 말하면 한 3년 5년 연재하면 자연스럽게 대충 보여지는 근육은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고수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쭉 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아주 세세하게 쫙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전 봤어요. 근육에 대해서 강렬하게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자세하게 한 번이 아니라 대충 여러 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술의 부학은요. 이거 정말 저 믿으셔도 좋아요. 자세하게 한 번 독파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봐자 쓰지도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대충 여러 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인체 해부학, 해부학, 미술 해부학, 해부학 관련돼가지고 제가 연습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세하게 한 번이 아니라 대충 여러 번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한 번 날 잡아서 쭉 하는 건 좋지만 평상시에 하는 게 좋다. 평상시에. 미술 해부학과 크로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미술 해부학과 크로키의 두 가지의 공통점 뭡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힘들다죠. 맞아요. 이거 내가 지금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 과연 원고에 도움이 될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걸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미친 듯입니다. 근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은요. 힘들고 실력도 안 늘어요. 크로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처음 크로키를 연습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거 뭐 동세가 중요하단 말들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는 사람들도 뭐 좋다 그러고 미술 뭐 파인아트 뭐 소묘 같은 거 할 때 도움된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인체를 그리는데 도움된 다 된다 하는데 정작 만화 원고를 그릴 때 이게 쓰이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꾸준히 크로키를 하고 원고를 해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쓰입니다. 100% 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주로 빛을 발하냐. 여러분들 만화 연출할 때 우리가 제일 싫어하지만 꼭 집어넣어야 되는 일종의 문법들이 뭐가 있죠? 풀샷, 전체샷, 설정샷이죠. 갑자기 어떤 상황이다. 지금 인물들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고 지금 이곳이 어디고 이런 것들, 분위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쭉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풀샷 그려야 되잖아요. 카메라 뒤로 빼가지고 전체 공간 보여주고 인체들 다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전신이 나오게 될 때가 있고
액션 연출에서도 전신이 나오지만 그때의 작화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켜주는 내공에 해당하는 게 이 크로키와 해부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크로키 해부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만화적 묘사법 그리고 만화적인 방식으로 선을 고르거나 기호화하거나 이런 거에 바로 도움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콘티를 짜거나 스케치를 할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설정 컷, 설정 샷, 풀 샷, 뭐 마스터 샷 할 때 쭉쭉쭉쭉 이 신체를 탁탁탁탁 잡을 때는 이 크로키를 꾸준히 오래 해온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크로키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그리기 위해서 핵심 선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 선이 뭐냐?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인체의 핵심에 해당하는 선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을 짧게 짧게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일상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 그랬던 것들. 자, 보시고.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스캔한 거에 대비값을, 컨트라스트를 높이면 잔선이 날아가고 힘을 준 선만 남아있잖아요. 요 과정이 저에겐 되게 많은 걸 알려줬어요. 아, 내가 되게 의미 없는 선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이 과정에서 알았어요. 그럼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도움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의미한 선을 최대한 줄이고 마지막에 남을 선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좋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위해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저는 연습을 할 때부터 아, 나 지금 무의미하게 자꾸 습관적으로 선을 여러 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더 간결하게 그려볼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즉 언제나 고민과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하면 그 목적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이 당시에 나 되게 엄격했네 나한테. 모든 연습은 하루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아닙니다 여러분. 저때 그냥 허세예요. 허세. 20대 이종범이 일종범이 허세 부린 거야. 실제로 아닙니다. 중간에 힘들면 하루 빠져도 돼요. 스파르털 선생. 어이가 없네 내가. 이게 여러분들 크로키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